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격전의 아지로스 나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격전의 아지로스 직전에 생각나면 헷갈리니까 미리 알고 준비하면 그래도 전날에 준비하는 것보다는 좀 편하겠죠. 그래서 제가 미리 좀 예약을 했고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첫 번째로 자잘한 템들을 다 갖다 버리시면 돼요. 아무래도 군단 때 열심히 하신 분들은 군단 템들이 좀 쌓이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은 앞으로 쓰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정리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군단 자잘한 장비들 이미 끼고 있어요. 목걸이 있습니다. 스탯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거 다 정리하고 특히 유물무기, 유물성물이죠. 요거 이제 유물무기 마탱이 가가지고 쓸 일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 남아있는 거 전부 팔면 돼요. 거기에다가 값어치가 얼마 안 나가는 유리재료들 있죠. 이런 자잘한 제작재료들 그냥 상점에다 요것도 같이 파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요 용사 장비들 저는 되게 많았어요. 지금은 다 갖다 팔고 이제 얼마 없지만 저는 되게 많았습니다. 요 용사 장비들도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겠다. 다 갖다 팔아주시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가방이 있어야 게임하기 편하죠. 겨가 때 게임을 하는데 계속 가방이 부족하다. 은행도 부족하다. 그때그때 정리하기 귀찮죠? 미리 이렇게 정리해주시는 게 되게 편해요. 가십시오. 네, 그래서 이렇게 가방 정리를 하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있으면 되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자잘한 준비물들. 뭐를 준비할 수 있냐? 저 같은 경우는 글라이더, 그리고 영약, 포션, 물약, 증강룬 이 정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 정도만 준비했어요. 사실 여기서 증강룬 필요 없어요. 준비할 필요 없고 이 정도? 물약도 사실은 포션도 필요 없어요. 요 세 개만 준비하시면 충분해요. 마부나 뭐 보석 이런 거 있죠. 마부, 보석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다음 확장팩 넘어가면 마부나 보석 같은 경우는 이전 확장팩 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과감하게 버려버리시면 되고 그럼 이거 왜 필요하냐? 영역이랑 물약은 왜 필요하냐? 다음 확장팩이 넘어가도 랩업하는 와중에 써도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만렙이 되고 이제 던전을 갈 때 초반에는 이 영역이랑 물약이 되게 비싸요. 기억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엄청 비싸요. 재료가 별거 아니면 싸도 일단 비쌉니다. 무조건 그래. 왜냐면 장사꾼들이 한탕을 치기 때문에 재료가 별거 아니어도 일단 처음 1,2주는 되게 비싸고 그때 던전 갈 때 영약이랑 물약은 써요. 다시 한번 요약하면 물약이랑 영약은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이전 확장팩 물약이랑 영약을 초반 확장팩 열린 다음 한 1,2주는 썼어요. 그래서 요거는 미리 몇 개 준비하시면 좋고 마부나 보석까지는 쓰지 않습니다. 마부나 보석은 격전의 아지로스가 나오면 그거에 맞는 걸 끼시면 되고 물약이랑 영약은 초반에 랩업이랑 초반 일주일치 그 정도만 준비하시면 되고 그 외에는 그렇게 많이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핑이랑 별개로 이제 중요한 게 요 글라이더인데 글라이더는 솔직히 되게 비싸요. 재료는 별거 없거든요. 근데 장사꾼들이 또 여기서 장난을 좀 치기 때문에 되게 비쌉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글라이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시점이에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미리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글라이더 같은 경우도 확장팩이 나오기 한 이틀 전부터 수요가 증가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싼 편 한 40골 정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확장팩에 다가갈수록 사람들이 이제 눈치를 채기 시작하고 구매를 하기 시작하고 장사꾼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되냐? 아마 한 100골 정도 될 거예요. 지금도 한 90골에 팔죠? 지금도 한 90골에 파는 사람들 좀 있어요. 여기 가격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글라이더를 10,000골 정도에 100개 살 재력이 된다 사시면 되고 아 그건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비싸다 그러면 본인이 직접 만드시면 돼요. 만드는 방법은 되게 단순합니다. 드레노 가셔가지고 기계공학 배우시고 옆에 있는 NPC한테 드레노 책 사시면 돼요. 그래서 해당 책 사시고 그냥 만드시면 돼요. 만능 스패너 있어야 되지만 노움 군용칼 있으면 되니까 노움 군용칼 그리고 책 마지막으로 기계공학 스킬 요 세 가지 배우시고 이렇게 자잘한 재료 두 개죠. 순찰광석이랑 소화로운 모피를 준비하시고 직접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뭐 단계는 여러 개죠. 재료는 그냥 사고 만들거나 아니면 재료도 구하거나 그건 본인 마음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재료는 샀고 만드는 것만 제가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는 막 큰 도움은 안 되지만 그냥 참고하시면 좋은데
일일 퀘스트라는 게 있었죠. 군단에서는 별로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완료할 수 있는 퀘스트들을 하신 다음에 완료를 하지 않고 있다가 격전의 아제로스가 열리면 한 방에 완료하고 넘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군단에서는 1쾌가 좀 줄어들었어요. 1쾌 비중이 줄고 이제 전역쾌로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요게 좀 힘들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이전 확장팩까지는 1쾌가 좀 있어서 1쾌 싹 다 완료시켜 놓고 완료만 안 한 상태로 대기하다가 다음 확장팩이 열리면 완료만 누르는 거예요, 그거를. 완료를 하는 순간 경험치를 받으니까 완료만 다 누르고 바로 이제 다음 확장팩으로 지나가면 완료한 경험치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만렙을 좀 수월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 군단에서는 1, 2 퀘스트가 좀 사라졌기 때문에 큰 도움은 되지 않지만 여기 아르고스로 오시면 1쾌가 좀 있습니다. 주간쾌. 네,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알려드리면 안 하는 퀘스트들, 뭐 킬제된 다섯 번 잡기, 레이드 퀘스트들 있죠. 뭐 아르고스 네 번 잡기, 이런 잔챙이 퀘스트들 완료하기 힘든 거 다 포기하시면 되고 깔끔한 퀘스트 목록 상태로 격전의 아제로스를 맞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격전의 아제로스가 나오기 전에 미리 확인해 두면 좋은 거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알려드렸고, 눈치 빠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이걸 떠올리기가 좀 귀찮죠. 아, 뭐가 있었지? 알고는 있지만 떠올리기 힘든 거, 요거를 좀 요약해서 알려드렸고, 요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